오늘 어디 간다고요? 아, 오늘은 우리 최사원 당 떨어졌으니까 간식 먹인 겸 해서 이제 또 다른 브이로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떠들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주제는 패션이라는 직업, 그 직업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 이야기들은 이미 실험가를 간 대학생이라든가 필드에서 활동하는 입봉하신 프로분들에게는 이미 다 아는 얘기라, 그리고 저보다도 그걸 잘 이해하고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중고등학생들, 실험가 새싹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음악하는 게 화려하고 멋있어서 학업의 대피처로 음악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원래 음악을 정말 잘해서 이 길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두 가지 케이스에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자기 음악으로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해서 명성을 알리고 내 음악을 할 거야 라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세션이 목표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베이시스트로 치면 자기 앨범이 없는데 안소니 잭슨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오솜씨야 조금만 천천히 가자. 너 이렇게 뒤로 가면서도 이렇게 빨라. 천천히 가. 아니 원래 걸음걸이는 내 팀이 제일 빠르잖아요. 근데 말하면서 걸으니까 비겁한 변명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자.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하면 쉽겠네요. 마커스 밀러가 자기 앨범을 내면서 그냥 활동하고 세션을 거의 안 하죠. 앤소니 잭슨처럼 자기 앨범은 나오지 않지만 계속 세션 활동을 하는 뮤지션이 있는데, 하여간 결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처음 음악을 하는 순간부터 언젠가 해보게 되는 직업은 페이를 받고 남의 음악을 해주는 세션맨이라는 직업일 겁니다. 분명히 어떤 상황이든 대한민국에서는 꼭 그 직업을 겪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래도 좀 굵게 이야기하면 한 10년 가까이는 그런 필드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안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떤 실패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실패담을 자양분 삼아서 실패하지 않고 꼭 성공한 패션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라떼는 말이야 방송이 되는 건가? 그럼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대학의 랭킹이 여러분의 패션 수입, 인컴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서울예대를 나오든 아니면 그냥 나오지 않고 그냥 고등학교만 나오든 혹은 어디 이름 없는 실험가를 나오든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올 때 받는 페이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자기가 실제로 시장에서 자기 몸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실력으로. 그러니까 FA 시장에 바로 나오는 거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자기 실력이 곧 자기 수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실험가를 나오는 거가 삶의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 목적이 있어야 돼. 내가 어떤 뮤지션이 돼야 된다라는 더 한 발짝 나가 포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음악을 잘해야 된다는 뻔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내가 서울예대를 갔다, 지금 서울예대를 예로 드는 이유가 제 아는 동생 중에 서울예대를 나와서 세션을 하나도 안 하거나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그보다 좀 랭킹이 우리가 볼 때 떨어지는 그런 대학 나와서 세션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많이 하고 돈 많이 버는 기타리스트도 있습니다. 확실하죠?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진학한 그 학교의 이름값이 여러분의 이름값이 아닙니다. 그냥 그 학교의 이름이 높은 거는 그 학교를 먼저 졸업한 선배들이 올려놓은 명성이에요. 그들이 읽어놓은 그런 거라서 그들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방금 입학한 그런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증되는 거죠. 아, 얘는 이 학교로 갔으니까 이런 정도 실력을 갖고 있겠구나 라는 건데, 그게 곧 필드에서 또 통용되는 실력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세션을 하게 될 때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장르는 당연히 한국 가요입니다. 여기서 라틴을 할 리도 없고, 여기서 일본 음악 엔카나 뭐 제이락을 할 리도 없고, 갑자기 여기서 티스퀘어 카시오페아 같은 제이 퓨전을 할 리도 없고, 하여간 여기서 하게 되면 우리가 대부분 하는 건 아이돌 음악을 포함한 우리가 케이팝이라고 말하는 트로트를 포함한 광범위한 장르의 한국 음악 씬에 있는 음악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좀 더 아카데믹한 장르로 배우게 되잖아요. 펑크, 재즈 같은 R&B 어떤 특정 장르로 항분화된 도식화된 장르를 좀 배웁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 같이 다보면 그게 실제 필드에서 통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운 스킬로 가요를 연주하기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요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죠. 그게 왜 그렇게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가요에서 음반으로 듣는 레코딩은 만약에 실제 사람들이 실연으로 연주한 거라면 트리플 슈퍼 A급 연주자들이 연주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태훈 선생님 같은 레전드부터 해서 뭐 신영건 선생님, 최근에 뭐 구보남 이런 세대까지, 드럼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레전더리 연주자들이 연주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녹음을 갖고 있는 가수가 여러분들과 세션할 때 그들의 기준은 그 레코딩의 연주자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너무 쉬워서 방심해서
한순간 한순간 실수를 할 때 웃고 넘길 수 있을까요? 못 넘깁니다. 왜냐하면 돈은 그 회사 가수가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완전히 해왔는데 자기 실수도 용납 못하는 판국에 당신의 실수를 용납한다고? 자, 일단 햄버거. 자, 저는 배고프지 않아서 우리 사원만 사줄 거예요. CEO 포스. 아까 봐, 빅맥 먹는다네. 얘도 요즘 새로 나온 데가 먹는 트리플 치즈를 먹지 마. 왜요? 짜더라고. 야채가 너무 없어. 소금을 뺄 수가 있더라고. 아, 뭐 이건 뭐 투머치 인포메이션이지만 어제 라스트 오브 어스 2를 하는데 그 전에 그 피자를 너무 많이 먹은 상태라서 어지럽증이 와가지고 어우 게임하다 껐어. 토할 뻔했어. 아까 전에 가요 얘기를 천만 하자면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한두 번 연습하면 금방 손에 있고 악보도 금방 카피하고 여러분들은 귀도 좋으실 테니까 아, 빨리빨리 뭐든지 잘할 수 있겠죠. 그러고서 연습을 안 한다면. 근데 생각해보세요. 걸그룹 같은 데서, 아, 보이그룹에서 댄스그룹 춤추는 애들이 그보다 춤을 더 잘 추고 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브레이크 댄스 맞고 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을 텐데 노래도 뭐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할 텐데 자기가 더 부를 수 있는 역량보다도 더 만약에 막 한 7명이 나와서 노래 부르기 때문에 나눠서 부른다고 자기 연습을 좀 소홀히 한다면 혹은 그것을 약본다면 그들은 무대에서 실수할 확률이 더 높겠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노래 파트가 아니라 남의 파트도 다 외우고 있고 남의 안무도 외우고 있잖아요. 자기 다른 파트 그런 정도로 외우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베이스 치면서 기타 코드가 어떻게 어레인지 되거나 건반이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확인 안 하잖아요. 자기 파트만 확인하죠. 근데 여기서 그걸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프로듀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치고 올라가서 밴드 마스터나 그런 게 올라가서 일을 직접 따올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친구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쉬워서 얕보기 때문에 쉬운 걸 진짜 쉽게 칠 수 있나요? 쉬운 걸 정말 무대에서 몇천 명 관중이 소리치는 데서도 본인은 쉽게 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악보를 안 보고 아니 외워서 쳐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악보를 보고 치게 되면 더 실수할 확률이 많아요. 쉬운 거는 노래 난이도가 쉽다는 거지 그게 여러분한테 쉽다는 말로 이퀄이 성립되진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들 진정 쉬우려면 정말 여러분들은 반복 연습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 두 번 세 번 만에 이 노래 성품을 외우고 칠 수 있다 그러면은 열 번 더 연습하시고 스무 번 더 연습하셔서 실제 연습 때가 떴을 때 다른 파트에서 오! 할 정도의 느낌이 와줘야 여러분들은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처음 주어지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실수가 조금씩 반복돼서 그것이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 아 쟤는 결정적인 때 실수해서 만약에 기타리스트나 건반 마스터들이 멤버들을 소집할 때 어떤 가수 일이 들어와서 소집할 때 얘가 실수했다는 경험이 있다면 실수를 하지 않는 좀 더 안전한 연주자를 택하겠죠. 그가 슬랩을 얼마나 빨리 잘 치는지 혹은 태핑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베이스 솔로를 얼마나 잘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차피 그런 연주가 없으니까요. 그냥 얼마나 안정감 있게 실수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했느냐 책임감 있게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기초 연습하고 같네요. 쉬운 건 난이도가 쉽다는 거지 그게 여러분한테 쉽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도 쉬우려면 그것은 무수한 반복을 거쳐야 됩니다. 그때 내가 결혼하고 나서 부활 갑자기 땜빵 들어왔잖아. 그때 재혁이 부활 베이트였는데 갑자기 뭐 미국이 못 간다고 해서 한국 것부터 못했다? 내가 그래도 못했는데 그때 내가 크리스마스 공연을 내가 그 큰 공연을 내가 하러 갔었지. 근데 부활의 공연 때 그 형님이 나한테 요구한 건 빠른 곡, 발라드가 아니 적어도 빠른 곡들은 부활이 이제 보컬하고 기타랑 베이스가 맨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악보를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그때 20곡 좀 넘는 곡 중에서 14, 15곡 정도를 외워서 했어.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정말 어려워서 도면대를 놓고 발라드라서 뒤쪽에 그쪽에 빠져서 했지. 좀 어려운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 리프로 된 곡은 나도 락을 많이 들었지 그런 것들은 좀 쉽게 외워가는데 애들 론리라이즈다 그럼 외울 수 있는데 비와 당신의 얘기는 못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공연 때까지 정말 하루에 이미 카피하고 나서도 난 하루에 4-5시간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면서 그 공연 앞에 나온 비디오가 있잖아. 우리가 이런 포맷을 한다는 그 공연 틀어놓고 실황에 맞춰서 계속 연습했어. 왜냐하면 나는 땜빵이니까 땜빵은 더더욱 땜빵은 실수가 한 번 없이 잘해도 똥똥이야. 실수하면 다시는 안 부르니까 뭐 그런 거잖아. 야구에서 지명타자라든가 그 지명투수라고 하나 그거? 캐치볼하고 있잖아. 근데 메인이 실수하거나 위기상 팀의 위기 상황이 오지 않으면 그 투수들은 무대에 올라갈 일이 없잖아. 그치 그냥 완봉할 거 아니 처음 올라가 선발 투수가. 그러니까 근데 팀이 위기라서 그 선발 투수가 컨디션 난조라서 다른 투수가 이제 올라갈 때 감독 입장에서는 제일 잘하는 놈 부르지 않겠어? 실수 없고 믿을 수 있는 친구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친구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실수가 없어야지. 그러니까 땜빵은 더 그래. 땜빵으로 간다고 아 나는 똑같이 노력하고도 공연 한번 하고 페이도 요거밖에 못 받으니까 대충 해야지 이런 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더더욱 기회가 없거든요. 이건 내 경험담이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제가 그걸 해냈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가요를 좀 쉽게 보는 사람이었고 얕봤어요. 네. 나왔어? 가자.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뭐 그렇게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을 보는 거야? 뭐 이렇게 삼겹살 굽는 영상이라 이런 것만 보고 있어 맨날. 네, 안쓰러워서 하여간 저기 햄버거 좀 먹이려고요.